그럼요. 치명적입니다. 같은 연예인끼리도 무시해요, 약간. 그렇죠. 관리 안 된 연예인. 그렇죠. 아니, 저는 또 사실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워낙에 털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많고 억세고 종밀하거든요, 털이. 아, 남자분들 진짜 면도기를 정말 급할 때는 남의 전기면도기 막. 그렇죠, 그렇죠. 남의 면도기를 써요? 아니, 하루에 세 번 정도 면도를 하다 보면. 그렇죠. 네. 아니, 너무 급하면은 잠깐 좀 빌리자고 그래서 쓸 경우 있어요. 근데 굉장히 찝찝하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전기면도기하고 일회용 면도날하고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털이 잘 깎이는 건 솔직히 일회용 면도날이 훨씬 잘 깎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깔끔하죠. 하지만 전기 면도기를 사용을 하면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삐져나온 털만 깎아주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가 않아서 감염 측면에서 보면 전기 면도기가 훨씬 더 일회용 면도기. 선생님 뭐 쓰세요? 선생님 쓰는 걸로 쓰게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어쩜 저렇게 탱탱하게. 아기 피부에 감정이가 있어요. 어머, 좋아하시네. 귀여우시다. 귀여워. 너무 귀엽게 좋아하시네. 일부러 귀여운 표정도 지으시고. 약간 너무 귀여운 아기 보고 같지 않아요? 그게 결론은 어떤 면도기? 선생님은 어떤 면도기 쓰세요,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그 일회용 면도기 중에서 4중 날짜리로. 4중 날짜리로 한 서너 번 쓰고 버리는 곳에 많이 쓰고. 김현철 씨는 효과 가신다면서요, 뭐냐고. 저는 그, 여기는 완벽한데 이제 등에 조금씩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욕을 좀 하세요. 아니, 목욕이 아니고 워낙에 일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과중한 한 스케줄 때문에. 아, 도대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아니, 일이 바쁘다고 등에 고르는 거. 저는요, 여기 난 거, 요거 있죠? 자세히 보시면 요거. 요거. 하지만 만지면 때려보지, 안 만졌어. 됐잖아.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 요거 좀 짜고 거의. 싶은데 혹시나 그럴까봐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안전하게 짜는 게 봐봐요. 흉이 없잖아요. 봐봐. 위생관념이 있으시군요. 김현철 씨는 아니, 철저히 연예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만 저희가 신경 쓰죠. 뭐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등은 얘기하지 말고 나머지 만신창이에요. 여기만 해요. 보이는 데만. 등은 민간인이고 얼굴만 연예인. 자, 저희가 이 모낭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 깨끗하게 뭐 준비하면 예방법이 확실히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미국에 이제 카트리나 태풍이 왔을 때 이 거기에서 재건을 위해서 투입됐던 일꾼들을 대상으로 어떤 피부병이 제일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2위가 바로 이 모낭염입니다. 그만큼 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 청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도 청결, 두 번째도 청결, 청결하기만 하면 모낭염 자체가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주 씻어서요. 몸속에 있는 이 균이 서식할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없애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면도를 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일회용 면도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전기 면도기 같이 이게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는 면도를 하는 것이 모낭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피부에 모낭염의 증상이 생길 때는 절대로 집에서 손을 대지 말고요. 그렇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바깥에 이렇게 노랗게 곪아있다고 그래서 짜다 보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근데 그 고름 성분이 잘못 짜면요. 피 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균이 전체적으로 혈액을 따라서 퍼져가지고, 더 깊은 부위까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위쪽에 이제 구멍을 내서 바깥쪽으로 압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만 충분히 주의하신다면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네. 우산 씨 같은 경우에도 피부, 저요 피부 네. 뭐 나고 뭐 이러면 나거나 저도 별로 안 나요. 네. 이제는 아, 원래. 예전에는 많이 났었는데 아. 결혼하고 나니까 안 나던데요. 아. 왜일까요? 결혼 전에는 많이 났었어요. 진짜. 아,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하시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다른 거 하는 거 없고 그냥 저는 그 클렌징 있죠. 네. 세안하고 화장을 한 다음에 메이크업 지울 때 한 네 단계 정도 거쳐서. 아, 네 단계나 그거는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정말 철저하게 이제 피부 관리를 하기 때문인 거죠? 뭐 얼굴이 커서라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야, 너! 아! 진짜 너! 지금 아프니까 남자이지, 지금. 원래 여기까지 뛰어오시는 분이야. 아니, 무슨 클렌징을 네 단계나 하세요? 잠깐만. 엄마 해결해. 옆으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예. 제가 자체적으로 접속할게요. 오늘 가급적 월급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모낭염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모낭염에 대해서. 없어지고 싶어, 뭐.
검색 문자. 내 얼굴 어떻게 내 얼굴을 갖다가 얼굴 크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예. 아, 무서워요. 저기 나지막하게 그래. 말씀하시니까. 감찰이야. 어, 예. 지금 허스키하게 얘기하니까 더 무서워. 자, 어찌됐건. 네. 자, 저희가. 모낭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예. 자, 뭐 오늘 위대한 밥상 이제 받아볼 텐데, 오늘도 대단한 분이시죠. 아, 대단한 예. 분이죠. 어떤 분? 어, 이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네. 어, 강수정 씨는 네. 저 드시는 것 중에 뭐 좋아하세요? 저요? 예. 다 좋아하죠. 다지 뭐. 굳이 하나만 꼽는다면. 굳이 하나. 뭐 고기 빼고 뭐. 고기 빼고요? 네. 없죠 그러면. 고민한다. 빵이요. 빵. 어? 빵. 진짜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빵 가게 사장이랑 결혼하거나 제가 차리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 그리고 요새도 꼭 한 끼는 아침은 빵으로 먹어야 돼요. 아. 어렸을 때 빵 가게 주인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 어떤 빵 좋아요? 곡물빵 좋아하고 크림빵 좋아하고 빵은 정말 다 좋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아는 소보든요. 데니스 패스트 데니스 뭐라고요? 무슨 빵이에요? 데니스 패스트 이상으로 웃겨. 데니스 패스트 이상으로 무슨 빵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강수영 씨가 제가 빵을 좋아하는 걸 알아서 이 말씀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이요. 대한민국의 빵 그리고 과자를 만드는 그 대표적인 오, 대명사 같은 분이시죠. 예, 기업의 예. 사장님 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회장님과 사장님이세요. 오, 진짜요? 예, 예. 과자와 빵 회사 대표라면 예.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평소 뭘 챙겨 드시는지 저희가 위대한 밥상에서 만나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밥상의 비밀을 낱낱이 밝히는 시간입니다. 네. 위대한 밥상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네. 비타민은 말이죠. 이 밥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냥 건강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네. 정은아 씨 보면서 네. 야, 동안이잖아요. 예. 보여요? 예, 예. 가까이 보셨어요? 오요요. 네. 넋 좀 받아드시네. 동안 얘기를. 근데 한 가지 더 걱정이 네. 이 사람 하기 나름이다라는 게 정은아 씨 이렇게 동안인 반면에 1년 반 됐다며요. 왜 이래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별명이 있어요. 아나운서계의 벤자민 버튼입니다. 어,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 가장 어린 얼굴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그럼 예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제가 어? 일생을 살면서 제일 늙었던 얼굴이 중학교 2학년 때 얼굴이에요. 지금 제일 어린 거예요. 혹시 사진 있어요, 사진? 아, 사진 있죠. 제가 저 증명을 해드릴게요. 어, 그래요? 어? 언제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 아닙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KBS 입사하고 나서. 지금 이분 누구세요? 국장님 아니세요? 2007년도 사진이에요. 아니, 길다셨대요. 이건 이제 그. 2007년. 야, 살 쪘다. 아직 그 붓기가 안 빠져. 아, 이 상태, 이 턱선과 이거 두드러. 아, 정말 시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살은 안 왔네. 예. 피부 결도 별로 좋지 않았고. 오늘날. 야, 진짜. 이렇게 입 벌리고 하는 게 제 아이돌 뮤직비디오. 아니, 진짜. 사람을 젊어졌는데, 어우, 사람이 싫어진다, 점점. 이게 남자, 이게. 아, 근데 진짜 젊어지네. 젊은 사진. 그래요? 예. 예, 전현무 씨 대단합니다. 예. 근데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은 정말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신데요. 네. 이분들이 만든 과자. 우리 그거 먹고 컸습니다. 그렇죠. 빵! 요거 안 먹어본 분이 없을 겁니다. 아, 예. 아, 바로, 크라운. 해태 제과의 윤영담 회장님 그리고 크라운 베이커리의 그 육명희 사장님 두 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저 몰랐어요. 아니, 공감 만들고 있다고 몰랐어요. 저는 과자와 빵의 만남입니다. 네, 저는 네. 이게 웬만하면 제과 제빵 업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 제 별명이 저 빵맨이잖아요. 빵맨이 빵을 달고 다니는 호빵맨이겠어요. 그래서 네. 아 그런데 저는 이 두 분이 부부이신 건 전혀 몰랐네요. 실제로 이분들의 건강 관리법은 어떤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는데. 이름이 아주 멋져요. 젊어지는 오감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솔깃하지 않습니까? 솔깃하지 않습니까? 자, 그 비법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을 보면 소공이 보인다. 밥상을 보면 소공이 보인다. 위대한 밥상!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우, 감사합니다.